한번 절벽을 타면 되도록 많은 서기를 따야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이끼뿐. 거기에 로프까지도 말썽이다. 다시 한번 로프를 팽팽하게 당겨 조정한다. 물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니까 뭐 경치구경하고 뭐 여유부릴 새는 없고 진짜 안전에 조심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많이 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뿐이야. 한번 서기를 딴 곳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그 자리에서 다시 서기가 자란다. 그래서 같은 선에 올라도 서기를 따는 절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덕에 이들은 전국 각지 안 다녀본 산이 없을 정도다. 어떻게 좀 채취를 하셨나요? 아유, 그렇게 말이 못했어요. 지금 여기 보기보다는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진 않네. 왜냐면 조금 습기 있을 때 따면 이 깨지지도 않고 괜찮은데 습기가 없어 놓으니까. 절벽에서의 힘겨운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이제야 점심을 챙겨 먹는다. 지금은 날씨가 시원하니까 김밥을 갖고 다니지. 더울 때는 김밥도 못 가다니 금방 쉬어서. 그런 물이 맛있네. 시장이 반찬이라고. 늦은 점심이 꿀맛이다. 이렇게 산에선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한다. 절벽 버섯 채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서기꾼 일행은 이미 산속 깊이 들어와 버린 상태. 하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무언가를 만드는 서기꾼 일행. 조금만 안으로 땡기라. 안으로 조금만 땡기라. 사각을 잡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산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오늘 당장 내려가야 되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길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비박을 해야 돼요. 괜히 오히려 날 어두운데 길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다는 큰 사고가 나거든요. 좀 더 떼! 좀 더 떼! 하산 대신 산에서 1박을 하기로 결정한 일에 예정이 없던 일이다. 자, 밑에 이제 타이밴드 묶는 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하게 움막을 만드느라 분주한 일행. 구멍 찾아봐. 구멍 찾아봐. 비닐을 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묶으면 뱀이 들어올 공간이 차단된다. 산에서의 1박은 무엇보다 산짐승과 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나 자는 동안 뱀이 움막 안으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더욱 꼼꼼하게 움막 주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완벽하게 이렇게 당겨버리면 우리가 침낭을 가져왔을 때는 침낭을 덮고 자는데 침낭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옷을 그 잠바를 입고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밤을 쉬는 지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비가 와도 괜찮고 많이 와도 괜찮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따뜻하고 그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게 이제 산속에서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텐트 대신 간단한 비닐 움막이 지어졌다. 오늘처럼 예상치 못한 1박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서기꾼들에게 비닐은 필수품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에서는 이보다 유용할 수 없다. 오늘은 글쎄 다른 분들은 좀 본 것 같은데 나는 좀 별로 못 봤어. 그래가지고 좀 피곤했고, 그러니까 보면은 안 피곤한데 이게 못 보면 좀 피곤하거든. 뭐 힘들었지 뭐. 굉장히 힘들었죠. 업이 이러니까 늘상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즐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좋게 생각해야죠. 절벽타기 강행군의 실신 상태가 된 서기꾼들. 고단했던 산속에서의 하루는 마무리되고 이렇게 이들의 밤이 지나간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4시 서기꾼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 형님들!
이거 잡아도 된다니까? 이게 앞판이라고 봐라. 짧은 거 형님 있어. 손이 안 들어가, 손이.